네, 이제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MFBC 와인나라의 영업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매번 뵌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뵌 분도 있고, 네, 좋네요. 우선 이렇게 편안하게 앞에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네, 입은 같이 드시고 테이스팅 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귀를 열어두시고 네, 수업이라고 하긴 그런데 네, 같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1부에서는 와인의 종류에 따라서 와인을 어떻게 즐기는지 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면, 자, 2부에서부터는 저희가 약간 국가별로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우리가 신세계, 구세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오늘은 가족적인 분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고 조금 소수 정예이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네. 부담스럽지 않으시면 그냥 웃음으로 넘기셔도 되시고요. 네, 그러시면 만약에 대답하시기 힘드시면 열심히 드셔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가 입을 오물오물 하시는 분께 말씀을 걸 수는 없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래서 지금 저의 약간 강점의 포인트가 되는 국가가 있어요. 네, 미국과 네, 구세계에서는 여기 이태리인데 다행히 오늘 네, 제가 이렇게 이태리 편을 맡게 돼서 다행입니다. 네. 제가 만약에 프랑스 편을 맡았다면 아마 일주일 정도 계속 뭔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우선 이렇게 저도 그렇고 와인을 즐기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 왜 와인을 즐기는데 꼭 공부를 해야 될까? 저희가 만약에 예술 작품을 예로 들면은 그림을 딱 그냥 봐도 되게 유명한 그림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네, 근데 추상화 같은 경우에는 약간 네, 작가의 의도를 잘 모르겠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왜이 사각형들이 정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면 아, 이래서 이게 뭐 선과 선의 아니면 뭔가 색과 색의 오묘한 조화 막 이렇게 해서 뭔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와인을 자꾸 설명을 드리고 즐기시는 분도 와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이 와인이 되게 심오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알면 알수록 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항상 뭔가 와인을 얘기할 때 자꾸 여성을 비유를 하긴 하는데 그게 왜냐면 약간 와인이 여성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남성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약간 유전학적으로도 XYXX가 있었을 때 실은 XX 때문에 여성분은 X가 하나 없어지면 완전체가 되지가 않잖아요. Y만으로는. 근데 남성분들은 XX라서 하나가 없어져도 상관이 없대요. 그 정도로 약간 조금 여성분들은 단순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농담처럼 하는 얘기고요. 네. 왜냐면 여성이 조금 더 뭔가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지라. 네, 제가 이 얘기를 꺼내게 된 이유가 왜냐면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다가 요지를 까먹긴 했어요. 근데 여성분들이 뭔가 알면 알수록 더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자꾸 연애를 비유해서 그러는데, 전소미 씨 요즘에 되게 막 털털한 이미지로 되게 활약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연애에 나와가지고 연애가 안 되는 이유가 자기는 누구한테 관심이 있으면 몸이 먼저 가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물어보기도 전에 먼저 막다 대답을 한대요. 근데 남성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좀 매력이 없을 수가 있대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사람이 다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얘가 가만히 있는데 뭔가 좀 알고 싶은 애가 있고 나는 별로 얘한테 알고 싶지 않은데 막 얘가 갑자기 막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러면 물론 관심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쉽게 얻은 정보는 실은 막 그렇게 가치 있는 정보로 우리가 느껴지지가 않죠. 굳이 굳이 따지자면 약간 와인이 그래요. 네. 저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매력이 있긴 한데 얘 자체가 나 이런 애야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거죠. 특히나 구세계 와인들이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이태리 와인들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이유는 왜인지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태리 와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도 네, 뵀던 분이라서 인터뷰도 해주시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자, 이태리 와인 하면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세요? 약간 편안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비쌀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약간 우아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미지가 좋네요. 자, 비쌀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우아할 것 같고 자 여기에 긍정적이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저희 한 분한테 한 분만 더 여쭤볼까요? 자 그럼 이번 남성분께 자, 이태리 와인 하면 어떤 느낌이 있으신지 그냥 단어로 이태리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좀 더 단순하고 직선적인 느낌? 오 역시 네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다수의 의견과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네, 와인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실은 프랑스 와인보다는 조금 더 직선적이에요. 왜냐면은 프랑스 와인은 지역에 따라서 같은 포도 품종인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태리 와인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느 지역에 얘만 나와요. 네, 서울의 미스 진, 대구 미스 진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저희가 무슨 뭐라 그러죠? 뭐 어디 지역에 따라서 뭐 이렇게 딱 나눠져 있으면 타이틀에서 이미 어떤 느낌인 걸 딱 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약간 이태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만 공부를 하시면 아, 이 지역에서는 뭐가 나기 때문에 이거, 저 지역에서 뭐가 나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훨씬 더 직선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조금 더 심화된 아이디어이고 일반적으로는 우아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자 그럼 왜 어려울 것 같을까요? 혹시 여기서 이태리어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 없으신가요?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태리어 물론 스페인어는 조금 더 그래도 와닿아요. 이태리어 프랑스 어때요? 되게 우아한데 어렵죠.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쵸. 독일어는 그렇지만 우아한 느낌은 없어요. 훨씬 더 직접 언어에서도 그렇고 와인도 그래요. 와인도 확실히 이게 언어, 식생활, 와인 이 자체가 다들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이태리 그렇죠. 우아하고 좀 어려워요. 왜냐면 언어 자체도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어렵거든요. 특히나 또 이태리 와인은 이름이 무장 길어요. 그쵸? 그래서 그 이름을 다 외우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들도 이태리어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때 와인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어떤 걸 알게 되려면 그 나라에 저희가 뭐 미국, 프랑스 얘기할 때 지도를 제일 먼저 보잖아요. 네, 와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하시고 또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막 얘기하고 싶으신 이유가 실은 와인에는 이런 지형, 지도, 거기에 특성, 토양, 기후까지 모든 걸 다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라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지도만 봐도 좀 약간 숨 막히지 않으세요? 그쵸? 근데 제가 더 숨 막히는 걸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이거 보시면은 약간 프랑스에도 보르도 지역이 막 지역마다 막 다 나눠져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처럼 이태리는 이 지역마다 용어도 다르고 거기에서 등급에 따른 용어도 다르고 거기에 나오는 포도 품종도 다르고 그래서 매우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하면서 과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걸 가져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태리 와인 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을 오늘은 한번 꼭 짚고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가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와인이 따라져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 편안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태리 와인은 하나의 와인 저장소라는 이름이 있어요. 자 우리는 그 각 나라마다 프리미엄 와인 산지가 있잖아요. 프랑스는 보르도, 부르고뉴, 그쵸? 그리고 약간 미국은 그쪽 벨리,
그래서 캘리포니아, 나파, 밸리, 뭐 어디 뭐 코스트 약간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고, 그리고 칠레 자체도 약간 지금 아콘카고 뭐 새로운 곳 떠오른 곳 있지만 원래 프리미엄 산지가 있고, 스페인도 우리가 잘 알고 리오하고 프리미엄 산지가 있잖아요. 근데 실은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 다 DOCG가 나눠져 있어서 모든 지역에서 프리미엄 와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곳들을 모두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 너무 머리가 아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태리의 오늘은 3대 와인 산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알고 넘어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그러면 실은 이태리가 9세기의 와인으로 인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실은 훨씬 조금 더 와인 문화가 뒤쳐졌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태리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토착 품종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프라이드가 너무 강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프라이드가 강하면 내가 막 브랜드 홍보할 필요 있나요? 혹시 마케팅에서 일하시는 분 있으시면 내가 프라이드가 너무 강한 브랜드는 자기가 막 하지 않아요. 우리 명품들이 막 TV에서 자주 광고하는 거 본 적 있나요? 아니, 없죠. 우리는 그냥 명품은 그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태리는 자기들이 아주 오랜 와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케팅에서 너무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프랑스랑 다르게 프랑스는 처음부터 AOC 제도로 해서 국가적으로 아, 이 와인 산업을 되게 보호하고 자기들이 국가로 컨트롤해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태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국가적으로 이런 규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1950년대 이전까지는 이태리 와인들이 막 그렇게 막 프리미엄 와인이고 막 이렇게 국제적으로 많이 수출이 되는 그런 와인 산지가 아니었어요. 아주 오랜 전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1960년 이후에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다가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와인 산업이 도태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프랑스의 AOC를 비슷하게 따라한 DOC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들이 와인 방법이나 양조 방법이나 포도 품종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면서 와인 산업을 증진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태리 와인이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뚝 서서 프랑스와 함께 견줄 만한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 어떤 분은 실은 이태리는 내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하고 좀 비슷하게 막 프리미엄 와인이 많이 생산되지 않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물론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태리는 나중에 그런 와인의 그런 컨트롤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1980년대에 이르러서,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 아이가 있는데 오늘 학교에 뭔가 꽃을 가지고 나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제가 화원을 해요. 근데 내 아이가 오늘 나 꽃 가지고 가야 돼요 이러면서 다른 화원에서 꽃을 사가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야, 우리 집에 꽃이 그렇게 많은데 꽃을 사겠다고? 이러겠죠. 네, 이태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른 데서는 다 국제 포도 품종을 막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아, 국제 포도 품종 사용하면 안 돼. 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토착 품종이 많이 나오는데 왜 국제 포도 품종을 사용해야 돼? 무조건 와인 만들 땐 우리나라에서 나는 포도 품종을 사용해. 만약에 국제 품종 사용하면 좋은 등급 안 줄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은 1980년도에 그 DOC 제도가 정비가 되기 전까지는 이태리는 자기들만의 토착 품종을 사용해야만이 최고의 등급을 줬어요. DOC, DOCG 이런 등급을. 그런데 이제 그때,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슈포토스칸 많이 들어보셨죠? 네. 국제 품종을 사용하면서도 엄청 맛있는 와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들은 또 이제 위기감을 느꼈겠죠. 아,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또 도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또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는 DOC, DOCG에 들어가면서도 국제 품종을 사용한
그런 와인들이 나오게 됐어요. 자, 이건 이제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점차 그렇게 조금 융통적으로 법을 바꾸면서 되게 빠른 시간 안에 프랑스를 따라잡는 매우 유명한 고대라고 하긴 그렇지만 올드월드의 와인 생산지가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도 지금 많이 바꾸고 있죠. 그들의 약간 그 AOC 등급을 조금씩 바꾸면서 그 다른 와인의 산업에 같이 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태리가 가장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걸 아시면 되시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태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건 용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나온 와인의 맛과 향은 지금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병의 수만큼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약간 이태리의 포도 품종을 다 알려면 죽을 때까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포도 품종이 정말로 많아요. 그리고 용어도 어렵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 필요가 없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도 엄청 긴데 그 이름들을 다 외울 필요가 없이 오늘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등급을 얘기했었는데요. 저희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피라미드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밴드 따볼라 해가지고 여러분 테이블, 따볼라가 테이블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등급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가 많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IGT, 그리고 DOC, DOCG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DOCG는 병 레이블을 보셔도 알 수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 입구에 핑크색이나 화이트는 약간 노란색을 띠는 띠가 있으면 그건 DOCG로 되어 있는 그런 와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인이 좋은 등급이다라는 걸 병을 보셔도 알 수 있으시다는 점 알아두시면 이태리 와인을 선택하실 때 되게 편하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시겠지만 이태리는 정말로 그때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런 자기들의 DOCG 제도를 정비를 한 다음에 정말 수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그 볼륨적으로는 가장 1위가 어느 나라죠? 저희가 수입하는 국가 중에서 우리가 양적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나라가 어딘가요, 요즘에? 칠레. 그렇죠. 볼륨적으로는 칠레예요. 자, 그러면은 금액적으로는 당연히 어디일까요, 1위는? 그렇죠, 프랑스. 비싼 와인 많잖아요, 올빈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등, 3등이 되게 흥미로워요. 이태리 제가 왜 얘기한 줄 아시겠죠? 이태리도 들어있는데 요즘에 비등비등한 게 요즘에 급부상에 올라가 있는 정말 많이, 그렇죠, 미국 와인. 미국이 컬트 와인 해가지고 막 엄청나 비싼 와인들을 막 하면서 이태리를 막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이태리에서도 또 재밌는 건 볼륨적으로나 금액적으로 2, 3위에 들어가 있는 게 이태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양적으로나 금액적으로 양도 꽤 많이 들어오고 금액도 꽤 높은 것을 형성하고 있는 게 바로 이태리 와인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만큼 이제 이태리 와인은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태리 와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태리 와인은 이탈리아어이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그 브랜드 네이밍, 우리 신세계 와인들 얼마나 쉬워요. 아마 세자, 네자, 끼케야 다섯자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태리 와인은 정말 길죠. 용어가 정말 길어요. 그래서 그걸 다, 그리고 실은 그것에 뭐가 이름이고 뭐가 브랜드지? 라고 헷갈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와인을 골라야 되는지 이따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역에 따른 DOC를 다 알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렵고도 쉬운 이태리 와인 이름. 자, 우선 저희가 지금 잔이 없으신 분도 계시는데, 네, 지금 저희가 마신 스파클링 와인 어떠셨나요? 맛이 있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알고 있는 스파클링 와인의 용어 대신에 되게 유명한 이름이 뭐가 있죠? 그렇죠, 샴페인. 자, 그러면은 샴페인은
예전에는 무조건 스파클링 와인은 샴페인인 줄 알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다 아신 분들은 알기 때문에 자, 샴페인은 어디 나라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인가요? 그렇죠. 프랑스에서 나오는 거죠. 특히나 프랑스의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을 우리가 샴페인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샹파뉴 지역에서. 네. 프랑스. 아주 잘 알고 계세요. 북부 지역에 아주 시원한 그런 서늘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 특히나 양조 방식에 있어서 각 병마다 그 산소를 모아야 되는 2차 발효를 병입으로 하는 병마다 2차 발효를 시키는 그런 양조 방식을 하고 또 포도 품종도 3종, 지금은 4종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규제된 포도 품종만을 사용해서 샴파뉴 지역에서 나오는 그리고 그런 조건을 모두 다 갖춰야지만이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은 이태리도 되게 맛있는 이런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샴페인처럼 고급스러운 그런 용어를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먹는 게 바로 그런 와인입니다. 자, 이태리에서 나오는 건데 스파클링인데 샴페인 방식으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을 오늘 용어를 알고 가셔야 돼요. 뭐라고 부르냐면 프란차코르타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와인이 지금 프란차코르타입니다. 자, 샴페인을 너무 좋아하는데 금액적인 면에서 부담이 있어서 아, 샴페인 못 사,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나는 이태리에 뭐를 선택하시면 되신다고요? 프란차코르타. 이름 어렵긴 하지만 프란차코르타 외워두시면은 아, 그러면은 요즘 여성분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으세요. 요즘 화이트랑 스파클링 와인이 모두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으신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프란차코르타를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프란차코르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이태리 오늘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럼 고급은 부르는 건 프란차코르타예요. 자, 그러면 고급이 아닌 일반적인 스파클링 와인은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여러분? 스푸만테.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용어 이름 안에 프란차코르타라고 들어가면 아, 이거는 이태리의 되게 고급 스파클링 와인이다. 그리고 스푸만테라고 들어가면 어느 나라의 와인이라고 아시면 되신다고요? 그렇죠. 이태리. 자,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스푸만테라는 용어가 너무 잘 알고 일반적인 스파클링 와인이고요. 조금 더 뭐 기압수를 좀 더 들어가면 조금 더 발포가 옅은 거, 좀 더 약기압을 이용한 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프리젠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네, 갑자기 이럴 때 있죠. 강의를 할 때. 네, 그래서 프리젠테는 약기압, 약발포성. 그리고 일반적인 발포성 가지고 있는 거는 스푸만테. 그리고 고급, 뭐 발포의 그런 기압에 상관없이 고급 샴페인 방식으로 만드는 이태리 스파클링은 프란차코르타. 이렇게 아시고 계시면 되세요. 프리젠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그러면 모스카토 다스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쵸? 자, 여기에 제가 이름을 놔둔 이유가 뭐냐면 이태리에서는 와인 명칭을 부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포도 품종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양조 방식 아니면 지역을 뜻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모스카토 다스티는 지금 두 가지의 용어가 섞여져 있어요. 다가 디 하고 어포스트로피가 뭐냐면 오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스티 지방에서 나오는 모스카토 품종으로 만든 와인을 모스카토 다스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달달한 와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태리의 아스티 지방에서 나온 그런 용어예요. 자, 그리고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겠지만 자, 몬탈치노 지방에서 나오는 브루넬로라는 포도 품종. 그래서 지역과 포도 품종. 이걸 보면은 아, 그럼 이태리인데 브루넬로로 만든 그런 몬탈
치노 지방에서 나온 거구나라고 아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도 품종과 지방을 모두 다 같이 넣었어요. 자, 알리아니코라고 하는 화이트 포도 품종을 여기에다가 집어넣는데요. 그러면은 아, 이거는 이태리에서 나오는 화이트 와인이고 알리아니코로 만든 그런 와인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이따 공부를 할 텐데 알리아니코는 약간 이태리의 남부 지방에서 많이 나오는 포도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이태리 와인을 보시면은 아 이거는 어떤 포도 품종으로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지를 아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와인 관련 또 용어 이태리 용어를 알고 계시면 되게 편한데요. 자, 아까 제가 스푸만테라고 하면은 와인의 종류 중에서 어떤 거라고 그랬죠? 레드도 아니고 화이트도 아니고 그렇죠.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스위트도 아니고. 네. 스파클링 와인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로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안에 뭐뭐뭐 로쏘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걔는 아, 레드 와인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비앙코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블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프랑스어로 블랑드 블랑 이렇게 하면은 약간 화이트의 프랑스어잖아요. 블랑드 누아 그러면 누아 하면 레드라는 뜻이고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로쏘 하면은 이태리어로 레드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태리의 레드 와인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시겠죠. 이 와인 명칭에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자 그리고 쭉쭉쭉쭉쭉 들어보면은 자 여기 이 세코 포세코 세코가 이게 들어가 있으면 이 단맛이 있는 단맛이 없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뭐뭐 돌체 이러면 뭐 돌체 이러면 이건 스위트의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돌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 조금 약간 단맛이 있는 그런 와인이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쭉쭉쭉쭉 들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리잔테 하면은 일반적인 그런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도 약간 약발포성, 그러니까 발포성이기 때문에 약간 기포가 많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조금 금액대가 그래도 좀 약간 저렴한 그런 와인에 속하는 게 프리잔테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다 그냥 스파클링 와인이라는 용어가 어떤 거라고요? 스푸만테, 네, 스푸만테. 그리고 샴페인 방식의 고급 이태리 스파클링은 프란차 코르타.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 용어를 알고 가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클라시코는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약간 그 프랑스의 약간 그랑크리 약간 그런 용어, 그랑 이런 용어랑 비슷하거든요. 클라시코. 그걸 생각하시면 약간 클래식인데 클래식은 클래식인데 우리가 클래식을 알고 있다시피 약간 그 뭔가 좀 고급적인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시코 하면은 좀 더 등급이 있는 그런 와인을 뜻하는 용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이것처럼 지도에 보시면은 아, 정말 머리가 아프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구글에 찾아보셔서 메이저 리즌하고 찾아보면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 다 알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곳만 알고 가시냐면 자, 오늘은 여기에 피에몬테, 베네토, 토스카나만 알고 가시면 되십니다. 토스카나는 워낙 슈퍼토스칸 때문에 잘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토스카나에서 어떤 포도 품종이 나오는지는 아시나요? 아직은 모르죠. 우리는 이따가 알게 되겠죠? 네. 그리고 베네토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어느 집, 로미오와 줄리엣의 네, 배경이 되는 그런 곳이죠. 자, 그리고 피에몬테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약간 북부와 중부 쪽이 주요 와인 산지긴 한데 그 옆에 혹시 보시면 여기 토스카나 옆에 보시면 움브리아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 지역은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좀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따 화이트를 드실 때 이 지역에 화이트를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네 곳을 치자면 움브리아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는 몰랐지만 이태리의 남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막 시칠리 알고 계시다시피 너무 유명한 뿔리아 이런 곳은 정말 유명한 관광지죠. 그리고 매우 아름다운 자연 광경으로도 유명하고 그렇지만 와인의 퀄러티는 조금 약간 데일리급의 와인으로 유명했던 곳이었죠. 약간 그 퀄러티가 조금 낮게 저평가되었던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 와인의 생산 방식이 매우 현대화되면서 이제 이곳의 기후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해안 가까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자연 기후에 따라서 와인 양조 방식이 같이 접목이 되면서 매우 맛있는 와인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쪽 지역이 지금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쪽 지역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겠지만, 자, 오늘은 저희는 이태리 중부와 북부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삼각형을 돌아가면, 자, 피에몬테, 베네토, 토스카나, 오늘은 이 세 지역을 무조건 알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 용어를 그냥 한 단어씩만 넣느라고 고심하면서 넣는데, 여러분 이 단어 잘 알고 계시죠? 많이 들어봤죠?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는 들어봤지만 도대체 얘가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계시죠? 그리고 아마로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아 이렇게 뭐 와인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 저는 바롤로 좋아해요. 그러면은 아 바롤로? 어 뭐지? 아 그래 뭐 이태리 어디였던 것 같아. 그럼 그렇군요.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왜냐면 와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면은 조금 알고 계시는 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알고 있다면 바롤로 저 바롤로 와인 되게 좋아요. 어 그러면은 되게 바롤로 중에서도 바롤로가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되게 묵직한 타입으로 알고 있는데 되게 또 상큼하고 좀 가벼운 타입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바롤로 중에서도 어떤 타입 좋아하세요? 약간 조금 바르바레스코 쪽 좋아하세요? 그러면 아 아니요 저는 완전 정통 묵직한 바롤로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따 바롤로 얘기하고 바르바레스코 같이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리고 베네토 지방을 얘기할 때는 저희가 아마로네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실은 이건 아마로네는 발폴리첼라에서 나오는 다른 방식으로 만든 용어인데 오히려 평범하게 만든 것보다 이 아마로네 방식으로 만든 게 훨씬 더 유명해져서 아마로네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토스카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안티가 있고 키안티 클라시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딱 들어보셔도 아까 제가 클라시코는 뭐라 그랬죠? 조금 더 좋은 등급. 그렇기 때문에 키안티 클라시코의 등급을 받으려면 뭔가 좀 까다로운 조건이 붙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병으로 나올 때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여기다 넣어놓은 게 이태리에서 레드 포도 품종으로 가장 유명한 건 잘 알고 계시죠? 산지오베제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그쵸? 산지오베제에서 산지오베제가 원래 그 제우스의 피라는 뜻이어서 우리 인간의 피도 진한데 신의 피는 얼마나 진할까요? 네,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산지오베제. 자, 그리고 그만큼 되게 진하고 묵직하고 되게 그 레드 와인이 낼 수 있는 이 이태리의 기후와 맞아서 정말로 맛있는 와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겠죠? 그리고 또 많이 생산하는 포도 품종이 네비올로예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의 대표적인 포도 품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OCG 등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기에서 나온 DOCG 와인을 일컬을 때 그 용어를 사용하긴 해요. 그러면 바롤로 DOCG, 바롤로 DOC 막 이런 게 있겠죠. 아마로네 DOCG, 키안티 클라시코 DOC, DOC 막 이런 게 있겠죠. 자 가운데는 그런 식으로 붙이시면 되시고, 자 네비올로 산지오베제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지역이 어디라고요? 토스카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뭐를 생각했냐면, 자 토끼 아시죠? 토끼. 자 토스카나는 키안티 클라시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막 끼어 맞추느라고 혼자 엄청 고민했는데, 자 그리고 피에몬테 바롤로 이거 할 때는 저희 그 혹시 타블로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제가 또 굳이 피에몬테 바롤로 해서 약간 타블로, 삐를로 이렇게 해서 약간 피에몬테와 바롤로를 막 끼워 맞추느라고 이렇게 적었는데요. 네, 이거 오늘은 알고 가시겠습니다. 그리고 꼬르비나는 실은 약간 모르셔도 되세요. 네, 포도 품종은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네, 굳이 모르셔도 되고 오늘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아마로네와 발폴리첼라라는 그런 용어예요.